14.5 멀티플 바운드입니다. 이거는 여러 개 바운드가 된다는 의미죠. 어떤 말인지 예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디버그와 디스플레이를 스탠다드 포맷에서부터 가져왔어요. 그런 다음에 컴페어 프린트라고 하는 것은 요 T가 데이터 타입이 디버그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도 같이 임플멘트를 한 데이터 타입이 들어와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디버그와 디스플레이는 뒤에, 그러니까 번호 몇 번인가요? 110번에서 120번 사이에 아마 들어가 있을 거예요. 디버그 디스플레이. 여기서 이걸 임플멘트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120번 정도 전후에 있는 디스플레이 임플멘트에 대해서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요 내용은 우리가 공부했던 과목 이 책에서 앞부분에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1.2.1, 1.2.2. 그런데 요게 여기서 다루기 적절하지 않아서 제가 뒤로 좀 빼놨습니다. 그래서 100번에서 110번 사이 혹은 120번 사이 그 사이에 있으니까 요 부분 이름은 1.2.1 디버그 1.2.2 디스플레이예요. 퍼미팅까지 같이 있으니까 보고 오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어쨌거나 둘다 임플멘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디버그와 디스플레이. 그런 다음에 요렇게 요렇게 하는 거죠. 디스플레이는 요렇게 표시가 되고 디버그는 요렇게 표시가 돼요. 컴퓨터 타입은 T와 U 있는데 둘다 그냥 디버그만 임플멘트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된 겁니다. 그래서 스트링하고 array하고 100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근데 이게 스트링 타입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얘는 타입은 데이터 타입을 따지면은 요 타입입니다. str 타입이에요. 얘는 array 타입이고. 그죠? 이름을 스트링으로 해놓으니까 마치 스트링인 것처럼 오해가 될수 있는데 스트링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compare print에서 얘를 넣은 겁니다. 얘를 넣었는데 얘는 str은 기본적으로 디버그와 그리고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디스플레이 둘다 임플멘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러가 없습니다. 그리고 compare print 얘는 에러가 발생해요. 이렇게 해놓으면 array는 디버그만 임플멘트한 거 얘는 그러니까 이건 동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석 처리하고 그리고 컴퓨터 타입은 둘다 얘들은 둘다 공통적으로 디버그는 다 임플멘트 했으니까 자 이상 없이 동작을 합니다. 요게 이제 멀티플 바운드입니다.